자, 그래서 시에서 기초 회화. 이번엔 자신 있나 봐요? 저요? 예. 오케이, 나이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피킹 너 제출 했어 안 했어? 응? How old are you? 스피킹 제출 안 했잖아 너. 왜 제출 안 해요? 스피킹 그게 스피킹을 응. 그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오케이, 그래서 나이 몇 살인지 물어볼 때 뭐라고 한다고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게 그러면 왜 너는 몇 살이니? 라는 뜻이 되느냐? 볼까요? 단어의 뜻? How의 뜻은? How? 넌? 아, 너는 아니. 이에요, 예. How? 이니? 이게 인이에요? 아니. 단어랑 문장이랑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How의 뜻을 단어에서 분명히 익히 막습에 쓸 건데요. How의 뜻이 뭐래요? 그거 물어보면 되나요? How의 그래서 뜻이 뭐냐고. 뭐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고 How의 뜻을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 뜻을 보지 말고요. How의 뜻이 뭔지 단어 뜻 했을 때 했던 걸 얘기해 주세요. 이걸 여기다가 껴 맞추려 그러면 안 돼요. 뭐였더라 그거 눈높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뜻 아니야? 어떻게 얼마나 이런 뜻 아니에요? 응? 올드의 뜻은 나이가 많든 그럼 이거 이렇게 합치면 무슨 뜻돼요? How old? 몇 살이 얼마나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얼마나 나이 든이 뜻이고요. R의 뜻은 또 얘기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 몇 번까지 하는지 보자. 내가 이거 맨날 똑같이 같이 얘기하지 않아? M is R 같이 설명하잖아. 왜 같이 설명해요? 얘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12번째 얘기한다. 어? 비동사란 원래 얘들은 원래 모습은 비인데 누구를 만날 때마다 비가 M으로 모습이 바뀌기도 하고 is로 바뀔 때도 있고 R로 바뀔 때도 있어서 얘들을 그냥 비동사라고 부른다. 어? M은 누구랑 같이 써요? I am 아니에요? 내가 뭐뭐다 할 때, 어? 쓰는 거 아니에요? is는 누구랑 같이 써요? 뭐 맨날 그거 뭐였더라 하지 말고 이제 답을 좀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12번씩 하면 He is, she is, it is 학교에서도 맨날 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 한 명, 어떤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뭐 어떤 거 하나. He is, she is, it is 이런 거 처음 봅니까? 응? 그 다음에 R는 누구랑 써? You are. We are, they are. 그냥 같이 쓰는 녀석만 다를 뿐, 얘들은 전부 다 비동사다. 원래 모습은 be였는데, I를 만나면 I am, he is, she is, it is, we are, you are, they are 한다. 뜻은, 비동사의 뜻은, 12번째 얘기합니다. 이다와, 있다라고 했어. 12번째 얘기하면 기억해. 여기서는
이 뜻이다. 그런데 you are 했으면 묻지 않는 말인데 are you 했으니까 물음표를 어쩔 수 없이 붙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다 라는 뜻을 묻는 말로 바꾸니까 in이고요. you는 무슨 뜻이야? you, 넌 너 이 뜻이죠. 너 그래서 얼마나 나에게 들었니 너는 이라고 묻는 말이 됐다. 오케이. 그 대답은 I'm 7 years old. I'm 7 years old. 오케이. 이게 7 years old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던 거예요? How old are you? Okay. How old I am? 여기서 비동사네? 네. I가 you로 바뀌니까 따라서 비동사는 are로 바뀌었는데 you are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묻는 말 만들려고 뭐로 바꿨어? 뭐로 바꿨어? Are you? You are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묻는 말 만들려고 뭐? Are you? How old are you? 어?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내가 선생님이 설명해놓은 거 다음번에 물어보면은 네. 기억해서 다가 대답을 좀 해봐 이제 네. 물어봤더니 I'm four years old.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I'm 9 years old. 9 어떻게 쓰죠? 9 and I and E? 왜 자꾸 물어봐? 네가 대답을 해야지. I'm 9 years old. 잘 맞췄네요.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 승기. 승기.